오늘은 이난희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 앵커님은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아, 저도 소액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특이해서 가장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하게 보는 한 부분이 뭔가요? 아무래도 기업이 이제 얼마나 좀 탄탄한가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목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절실히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테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하는 방식의 어떤 투자 방법은 이제 투자 금액이 많고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투자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빠른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그 투자자들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빠르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는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 정책이,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는 이 종목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 테마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원숭이 투창 관련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상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 어떠냐면은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환이 빠르는 과정에서도 특정 그 대장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좀 많이 이 종목의 테마가 좀 슬림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장이 움직이면 부대장이 움직이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딱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테마 속에서도 한두 개의 종목이 움직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서도 뭐가 중요한가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그 이번 주에는 물론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오사마 빈라덴의 어떤 죽음은 이렇게 우리가 좀 폭넓게 본다면은 하나의 그 에너지가 기축통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어떤 그 유가의 가격을 달러로만 정산하던 것을 유로화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유발할 정도로 그만큼의 어떤 파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의 선진국들의 입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은 G7 정상회담에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온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이 지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탄소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들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국가, G7 국가들의 모두가 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그와 관련해서 투자, 400조라는 투자가 진행이 되고 또 정확한 어떤 데이터 2035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 솔루션 우선주가 상한가를 치고 또 금요일 날도 시간에 상승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주면서 OCI 같은 그런 시총이 두꺼운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이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무너지기는 조금 과한 시장이다.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개별적인 어떤 수급의 세력 종목들은, 뭐, SBI 같은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그 기술적 그런 상한가를 치고 난 어떤 눌림목의 형태라든지, 뭐, 요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태양광이라는 것이 지금, 선진국에서 밀고 있는 원전 산업보다는 어떤 에너지의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태양광이 확산되면서 또 그죠 풍력으로 이렇게 이 에너지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주도할 수 있지는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내내 좀 관찰을 해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또 징검다리식으로 또 오늘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열고 나면은 수요일 날은
지게 됩니다. 그럼 약간 좀 템포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이 테마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언 전문가 이난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